액자를 만들어 볼 텐데요. 액자는 가로 1.5cm, 세로 1.8cm 정도의 정사각형을 하드보드 위에다 붙인 다음에 원하는 그림을 붙인 다음에 잘라주세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자르신 다음에 테두리는 이쑤시개 요지를 이용해서 맞는 길이만큼 잘라서 테두리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원하는 그림을 1.5cm, 1.8cm 직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테두리를 요지를 사이즈만큼 잘라서 테두리를 액자처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하드보드지를 길게 잘라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서 뒷받침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뒷받침대를 고정을 해서 삼각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액자를 뒤에다 붙여 주시면 됩니다. 뒷면에다가 액자를 부착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삼각으로 받침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뒷면에다가 부착을 하시고요. 완전히 고정시킨 다음에 선반에다가 또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액자 하나를 완성했습니다.